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5번에 5번 보시게 되면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도시와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인 때만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임원 될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반면 조합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랄지라도 교도소가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이면 조합원 된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국장입니까? 지정권자입니까?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환지 계획만 빼고 항상 지정권자에게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관할 관청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놓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변경? 신고. 3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입니다. 총수 2분의 1. 3분의 2와 2분의 1이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공법상 그냥 없다 나오면 19번 틀린 질문으로. 그래서 조합원의 경우는 결격 사유가 따로 없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50인 이상입니다. 그런데 50인 이상 범위에는 100명 얘도 포함되는 상황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50인 이상이란 말과 100인 이상이란 말이 각각 나오게 되면 이 이상이란 말이 붙어 있을 때는 앞에 나오는 숫자가 법에 정해져 있는 숫자가 나온 때만 옳은 지문입니다. 대신 지금은 100인인 이 말 나오게 되면 50명 이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만약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에 둘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취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7번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3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위해 동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전에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그냥 끝에 없다 나오면 19번 틀린 질문을 파악하는 게 충분하십니다. 작년에도 없다만 찾아도 한 6문제를 맞출 상황인데요. 그래서 없다 안 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을 함께 봐놓습니다. 국공유지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법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 면적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 동의 받게 되면 사유지에 토지 소유자 동의 얻고 그 동의 요건이 미흡한 때에만 향후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먼저 받고 미달한 때에만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받는다. 취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8번 지키십니다. 이런 거 보면 정신 사납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 나오면 잘 찍으시는 겁니다. 예, 9번 그냥 지나갑니다. 10번 그냥 지나갑니다. 대신 10번과 관련되어 5번만 잠깐 보십니다. 조합이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그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총회 의결사항 중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이사 선임. 이사도 임원이죠. 그래서 우리 정하나 게임에 기억하시면서 정관 변경, 환지계획 변경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임원 선임 해임, 조합 해산 이러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지 대의원회는 결정하는 것 아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2번 그냥 건너뛰실 겁니다. 그리고 13번 잠깐 보십니다. 도시화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정권자가 토지 소유자 둘 이상이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도시화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규약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규약이란 말과 규정이란 말과 정관이란 말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각각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관 나오게 되면 조합이 사업시행자일 때 그리고 규약은 계약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사인 사이에 각종 약속 정하게 된다면 그때는 규약이고 행정청이 개입하는 약정을 두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규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규약은 사인과 사인 사이 약속 정할 때 규약이라 표현하고 행정청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는 규정.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관. 그래서 규약, 규정, 정관. 의미는 같지만 누가 주체인지에 따라 표현을 달리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1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화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 공공사업 시행자가 도시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 말 보면 규정이 되게 됩니다. 2번 한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소 매립 공공시설부터 공유소 매립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은 시행자가 공공에게 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고 대행 기억나십니까? 공적 사업 시행자가 설계 분양에 관한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길 때는 대행 신탁이란 말 기억납니다. 신탁은 누가 한다?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신탁계약 체결하고자 한다면 신탁이란 말 쓰게 되는데 그때는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행이란 말과 위탁이란 말과 신탁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지정권자 승인 필요한 것은 신탁만. 5번입니다. 도시화 사업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모든 시행자가 아니라 민간만. 그래서 5번 함께 봐주시는데 4번, 5번 보시는 게 1입니다. 나는 대행, 위탁, 신탁 구분할 수 있다. 대행은 공적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설계, 분양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공공시설 또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공적주체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표현하며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 표현했었습니다. 대행, 위탁, 신탁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14번 동의자 수 산정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파트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냥 다 지나가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딱 하나만 128페이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28페이지 봐주십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1단계에 수립되는 행정계획이 개발계획이고 2단계는 실시계획인데 2단계에 수립하는 실시계획은 1단계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 2단이다.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없습니다. 어디에만? 실시 계획에만.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내용이다? 실시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개발 계획 내용으로 설명하면 그 자체가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3번은 그냥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3번 틀리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형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게 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개발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 계획을 3년 내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왜 3년이란 말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 계획은 몇 년?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고 3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걸 잡아주시면 충분합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뒤졌다고 하면 다시 127페이지 봐주십니다. 우선 1번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 작성하는 경우 시군 구청장의 의견 드려야 된다. 행정청에는 상하한 게 뚜렷하죠. 국장이 작성하게 되면 바로 아래 행정청인 시도의사의 의견 청취하지 한 사람 건너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피싱이거든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한 경우 사업 명칭 등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군 관리계 결정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내용 통보 대상이다. 여기까지는 포함돼 2번은 그냥 보지, 그냥 지나가십니다. 2번은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렵게 한번 나올 때 이야기이고 얘는 대상 아닌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실시계획이 작성되게 되면 저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고 저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뭐한다? 고시하면 누구나 아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만약 거주하고 있는데 또는 지방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서울신문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국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 청주에 결정된 방사강 국책사업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안다 모른다.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많을 텐데요. 오창지구에 만들어지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알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어디에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모두 알려진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모두 알려진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따로 통제할 필요 없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실시계획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때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는 뭐가 상위법이다?
그냥 하수도는 부문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주종 관계 따지게 되면 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실시 계획이 인허가 받았다고 하면 하수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나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다란 말 보게 되면 의제란 말 본다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국토계획법과 우리가 공부하는 다섯 개 나머지 법령 사이의 관계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건축허가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국토계획법은 일반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나중에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주차장법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따지게 된다면 이 주차장법이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은 때 주차장 관련 규정은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법은 헌법이라는 최고 법률이 있고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군사에 관한 법률이 넘버2입니다. 그리고 방재에 관한 법령이 넘버3입니다. 건축허가 등을 받았을 때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는 헌법 다음에 넘버2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난 방지와 관련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받았을 때 방재와 관련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한번 둔 적이 있고 나머지는 일정한 인허가 받게 되면 의제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받게 되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국토계획법에 개발행 허가 받게 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중에 상위법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받은 때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맞겠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 받았을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비교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고 건축법은 특별법의 성격 가집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인허가 받았을 때 국토계획법에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 반대는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의제 어려운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4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얘는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찾으셨죠. 지정권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조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 사유와 관련되어 우리는 일실이착이란 말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실시계 인가는 몇 년? 1년 내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실이착이란 말로 시행자 변경 다시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29회 때 어려웠나 본데요.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의제에 관한 사항들은 항상 다룬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도시개발사업 전반과 관련된 실시계획 인허가에 관한 문제와 하수도 처리와 관련된 관계를 비교하게 되면 주종관계 놔주셔야 됩니다. 하수도는 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의제 대상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만 하나 봐놓습니다. 그리고 3번 함께 보십니다. 실시계획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지구 단위에 포함된 실시계획 작성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행자는 사업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 추천없습니다. 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해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변경 인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한다. 감소란 말 보게 되면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해 주시는 게 단축, 축소란 말이 있습니다. 단축, 축소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변경 인허가 대상 아니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하급관청 의견청시 맞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권자라고 하면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지정권자라고 하면 시, 군, 구청장의 의견 청취 절차 거친다. 한 사람 건너뛰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시, 군, 구청장의 의견 청취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4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실시계 고시한 경우 고시 내용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가로 속에 지구 단위계획 포함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 오르는 자초록 쓰여 있습니다. 1번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혼용 방식은 수용과 환지가 합쳐진 것을 혼용 방식이라 하고 그걸 쪼개는 것을 분할 혼용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1번 맞는 표현입니다. 2번입니다.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환지 방식은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단적인 조성 공급 소용 방식인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 공급은 한 번에 개발하고 한 번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소용 방식일 때.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 나오면 19번 틀린 질문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하는 방식 중에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된다. 개발법에 항상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냥 개발법에서는 무조건 지정권자라고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란 말 자체가 들어가면 일단 틀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계획에서 이미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5번입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도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도시발 사업에 대한 규약 추천없습니다. 정하여야 한다. 규약은 사인과 사인 사이 관계. 행정청 개입되게 되면 그때는 잘 알고 있는데요. 조합에 하면 정관이고 행정처 들어가게 되면 또는 정부 주장기관 들어가게 되면 규정.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라면 규약. 5번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시는데 이쪽은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3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준공검사 이후 합격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고 수용방식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이를 조성토지 공급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용방식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하고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다 끝나면 조성 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그 보상 형태는 어떤 형태이다?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 현금 보상에 대한 예외로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사전 현금 보상에 부합한다, 위배됩니다. 그래서 저 수용 방식인데 불구하고 이 방식이 아닌 토지 상환 채권으로 보상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으로서 얘는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된 특징으로서 전부를 토지 소유자 원한다고 해서 보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만 가능하다라는 건 잡아주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분양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발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원형지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도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 만들고자 하는데 도시개발구역 안에 하천이 하나 있고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단지 만들 때 이 하천이나 산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뭐 레저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 꼭 밀어버려야 된다. 그대로 보존한다. 그대로 보존하거든요. 그러한 공급을 뭐라 한다? 원형지 공급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화 사업은 모두 개발 사업 완료되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혀 개발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이라면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의 경우에도 누구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이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 아마 하천이나 산 그대로 공급하고 있는데 수용할 때 해당 토지의 가격이 만약 평당 1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에 강제 수용한다? 절반에 수용한다? 절반 가격에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관광단지로서 호텔 용지로 공급하게 되면 수용한 50만 원에 원형지 공급하겠습니까? 호텔 건축할 수 있는 상업용지가 만약 평당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에 팔아먹겠습니까? 전혀 손대지 않고 100배 이상의 돈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받게 되면 시세 차익 확보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10년 이내는 함부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공급받은 때는 매각 제한 규정 두는 것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완공하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발사업 하기도 전에 선수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칙에 부합한다, 예외이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제도를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을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 잘 모릅니다. 제 인간성 사퇴해 주십시오. 5번 찾으셨죠?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추모습니다. 134페이지에 5번 반호습니다. 다 하면 좋은데 어차피 저 개념이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예외에 해당되는 게 시험거리지 그리고 선수금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얍삽하다 생각해 주시고 그냥 토지상환 채권 반항하십니다. 1번입니다. 134페이지 5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매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도시화 사업으로 조성된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일부만. 그리고 분양 토지 전부를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얼마까지만? 방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2분의 1만.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악해 주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도시개발 구역은 보통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 농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는데 이분이 돈 한 받지 않고 사후 현물 보상하는 토지 상환 채권 전부를 원하시게 되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매수대금 일부에 대해서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더라도 원주민에게 보상하고 남는 땅 일반인에게 공급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 예정인 토지 건축물 전부를 토지 상환 채권을 대신한다? 절반만.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내용으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간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간보율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50%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땅을 200평 가진 분이 있다고 하면 환지 방식으로 환지하게 된다면 얼마까지? 100평. 그래서 이 간보율은 높으면 토지 소유자 유리하다, 시행자 유리하다. 시행자 유리합니다. 간보율을 예외적 60%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하여튼 200평 가진 분에게는 100평 안 줍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간보율은 아주 낮을수록 토지 소유자 유리하고 높으면 시행자 유리한 상황인데 원칙적으로 간보율은 얼마이다? 50%. 그래서 여기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함에 있어서도 조성 예정인 분양 예정인 토지 건축물 면적의 얼마? 2분의 1. 그 간보율 적용해서 2분의 1까지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은 보증 필요합니다. 만약 지방공사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보증 받은 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 말 오면 틀린 것으로. 보증은 누구만? 민간만. 3번입니다. 시행자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하는 때 한 줄 밑에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수용 방식일 때 원칙에 부합합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의 성명 주소, 취득자의 성명 주소 가로 해놓습니다. 채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의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해야 한다. 취득자의 성명, 주소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토지 상환 채권이나 주택 상환 사채 공부하게 되면 상환이란 말이 달려있는 채권 제도는 상환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무기명 증권을 발행한다? 기명 증권이다. 기명 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 주소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3, 4는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토대로 우리 요약집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69페이지 찾으셨죠? 토지 상환 채권 찾았습니까? 1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매수 대금 일부 추정했습니다. 지급하기 위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고 2번입니다. 발행 규모는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 면적의 2분의 1. 간보율은 몇 퍼센트이다? 50%가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이 간보율을 60% 바꾸고자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한다 안 한다? 나한테 손해받는 걸 동의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공공 재건축을 도입하고 했다는데 용적률 500% 올린다 하시더라고요. 동의할 조합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헬리오시티가 용적률이 300%이거든요. 그런데 기반설 부족하고 아파트 간격 빡빡하게 잡혀져 있어서 일조권 등의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500% 나오게 된다면 아마 해피 볼일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불리한 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담보율에 대해서는 50%이고 분양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 상한채권 발행하게 되면 발행 규모는 2분의 1, 50%까지만 발행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2번 발행 절차 사셨죠. 두 번째 줄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니은번에 민간이 토지 상한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 받아야 한다. 그리고 디귿 토지 상한채권은 기명신고를 한다. 그 정도 봐놓으시는데 옆에다가 양도 가능하다라고 해놓습니다. 우리 주택법 공부하시면서 공급질서 교란금지란 말 들어보셨다고 하면 공급질서 교란금지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행위를 제한하게 되거든요. 토지 상한채권은 주택법상 주택 공급받는 제도이다, 증서이다. 도시개발법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급질서 교란금지상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상한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전당포에 시계 맡겨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질권 설정이라 하거든요. 토지 상한채권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한다 못한다? 모르는 게 없으신데요. 질권할 수? 설정할 수? 있다. 대신 주택 상한사채는 양도한다 못한다? 주택 상한사채는 양도할 수 없고 토지 상환채권에 대해서는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 양도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토지 상한채권은 주택법의 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도할 수 있다. 그거면 충분하시는데요. 선수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원형지 사셨죠. 1번 원형지 공급 대상과 관련되어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 받아 지정권자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1. 3분의 1 범위 내 원형지 공급하여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토지 상환채권과 관련되어서는 분양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는데 원형지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과 2분의 1이 바뀌어 있습니다. 3분의 1 보게 되면 원형지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원형지와 관계된 것은 3분의 1이고 토지 상환채권, 채권은 2분의 1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치사하다 하지 마시고 원형지는 3분의 1, 채권은 2분의 1. 그리고 이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셋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모 추천했습니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학교부터 공장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 수의계약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니언번에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설 공사비용을 더한 금액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 동원해 놓습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시가이다? 협의 가격입니까? 협의 가격. 그래서 공법상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이란 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원형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아니라 협의 가격입니다. 만약 원형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라 설명하면 그 자체가 틀린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매수 청구 대상 기억나시죠? 그때 매수 가격은 공치법이 정한 가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개발법의 원형지 공급가격은 협의 가격이지 시가 감정가격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지법에 이행강제금 있거든요. 저 농지법에 이행강제금일 때는 공시지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시가도는 감정가격이 원칙이다. 그렇게만 일단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각제한 한 개 보십니다. 기억입니다.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산 제외, 국가 지방자산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원형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형제 매각할 수 없다. 이때만큼은 없다가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국가 지방자산제가 원형지를 취득하고 바로 매각하게 되면 그 시세 차익은 그냥 꿀꺽하겠습니까? 국가 재원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예산으로 사용해서 이번 수재 피해 입은 분들에게 예산 집행할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산제의 경우는 매각 제한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걸 확인만 해놓습니다.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키십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6번 찾으셨죠? 6번 하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6번 찾으셨죠? 토지상환채권 설명으로 옳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타인에게 이전 불가능하다.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기명 증권으로.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 토지 상환 채권 두 개는 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이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발행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자가, 발행한 자가.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는 때 금융기관 등의 보증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발행하고자 한다면 보증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은 어떤 방식에 따라 나오는 겁니까? 수용방식. 그런데 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시행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 말 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반면에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환지 방식이건 수용 방식이건 모든 사업시행 방식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조합은 언제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시행자 되기 때문에 조합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 말 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조합은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받은 때만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 말 나와도 틀립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반면 토지소유자는 양쪽 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한번 잡아주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한 조 밑에 분양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 넘지 않아야 한다.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채권 발행 규모는 2분의 1.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옆에 지문 같은 경우에는 3번만 잠깐 봐주십니다.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하는 때 발행계획 작성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아 제발 개발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지정권자. 환지계획만 시군구청장. 지금처럼 국토교통부 장관 혼자 나와 있으면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